기술원은 지난 20일 대학 교수, 농업인, 연구 지도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연구개발 사업 과제계획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. 심의회는 김종수 연구개발국장을 위원장으로 6종, 농업경영, 토양, 현장실용연구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22일까지 진행됐습니다.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 농업과 수출,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 등 올해 중요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 고유 연구 과제 55건을 심의했습니다. 또 식량 대전환과 관련해 경북 권역별 밀 적합 품종 선발 등 신규 과제 24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기술원은 지난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비타킹 딸기 신품종 개발과 기능성 식품 가공 기술 11건을 특허 출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.